빠밤. 서퍼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 중에서 선스틱 제품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대회를 하러 갔을 때 제가 속해있던 캠프에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제가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해서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지난 부산 대회 때 참가비를 내면은 이런 선물들을 고를 수가 있었는데 위켄드 선스틱이 있어서 제가 코코 선샤인은 일단 일본 제품이에요. 보시면 여기에 45, 이게 SPF 지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색상이 세 종류 정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망고 브라운, 뭐지? 나는 그리고 얘는 이제 화이트, 하얀색.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게 부담이 되신다면 광대나 콧등 이런 돌출된 부위에만 살짝 바르셔서 포인트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용량은 20g. 제가 라섹 수술을 해서 눈이 좀 약한 편인데 이 제품이 물에 들어갔을 때 눈이 따갑지가 않았어요. 아쉬웠던 점은 보시면 이 뚜껑에 요철이 없어요. 뚜껑이. 이 롤러에는 요철이 되게 많이 있어서 이제 돌릴 때 상관없는데 선크림을 바르고 이제 선스틱을 바르려고 뚜껑을 미끄러질 때가 많아요. 요철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 뚜껑에 요철을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이거 일본말로 어떻게 하는 거죠? 아무튼 코코넛 향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좀 버터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 다른 선스틱에 비해서 향이 좀 짙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익스트림 모션입니다. SPF 50 그리고 PA가 플러스가 4개가 있네요. 용량은 20g 그리고 성분 이런 게 다 케이스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 새 제품이라 뚜껑이 아주 빡빡해요. 야, 보시면 이렇게 뚜껑이 하나 더 있어요. 안에 보면 이게 안에 이 선스틱이 뭐 뭉개지거나 안으로 이렇게 뭐 녹아서 파져 들어가거나 이런 거를 방지해주는 기능을 하는 뚜껑인 것 같아요. 색상은 이제 피부톤이랑 비슷한 색상이고요. 향은 살짝 시트러스가 첨가된 향이고 그다음에 진하지는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눈이 따갑지가 않고 잘 발려요. 이거를 이제 제가 한 두 통, 세 통째 거의 쓰고 있는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코코 선샤인처럼 뚜껑에 요철이 없어요. 손이 미끄러지면서 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롤러에 요철이 더 적어요. 그래서 롤러를 돌릴 때도 심지어 손이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 안쪽 롤러를 뚜껑을 열어보시면 코코 선샤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것도 묻은 거 없이 깨끗하죠. 근데 익스트림 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롤러를 열어보면 안에 뭐가 많이 흘러나와 있어요. 이게 새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안에 이 선스틱을 고정해주는 그 부위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똥꼬를 야! 딱 열어보면 뭔가 꽤 많이 막혀있죠? 자, 한번 파볼게요. 얼마나 나오는지. 와!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이거 거의 한 5g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찾아서 잘 덜어서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 선스틱 다 썼다 하고 이 통을 버려버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아쉬워요. 다음 제품은 위켄드 선스틱입니다. 서프코드에서 나오는 제품이고요. 아시다시피 서프코드의 그 감성이 담겨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드는 포장이네요. 화이트 색상이고요. 15g입니다. 얘도 뚜껑에 요철이 없네요. 지금 새 제품이어서 아직 빡빡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롤러에는 요철이 있어요. 밀어 올리면 여기 안으로 이렇게 제품이 네, 제형이 이렇게 파 들어가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뭐 콧볼 같은 들어간 부분에는 좀 바르기가 어렵지 않을까. 몇 번 정도 사용을 해야 네, 나중에 잘 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네, 향이 거의 없어요. 코코 선샤인은 한 거의 100분의 1 정도? 그래서 위켄드 선스틱도 한번 사용하고 나서 후기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서프 요기스입니다. 얘도 정말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일단은 성분이 굉장히 좋고요. 60g이나 됩니다. 이렇게 회색에 가까운 진흙 비슷한 돌돌돌돌 밀면서 열을 내서 덜어서 얼굴에 바르시는 건데요. 토인이 되는 거죠. 얼굴에 전체 다 발랐을 때 손에 이게 묻어서 손에 묻은 채로 다른 것들을 만지면 뭐 래쉬가드나 비키니나 이런 데 뭐 보드나 이 제품이 묻을 확률이 되게 높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얼굴 전체에 다 바르지 않고 광대나 콧등, 미막 이런 데 이제 좀 썬번을 입기 쉬운 그런 부위에 덧발라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은 진짜 아주 부드러운 진흙 향이 나요. 네. 발림성 테스트를 위해서 도와줄 우리 오렌지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 네, 코코 선샤인 볼게요.
가지고 좀 문질러 줄게요. 그래도 문지르니까 구멍 사이사이까지 잘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 약간 끈적끈적한 제형이에요. 달린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다음 제품은 익스트림 모션입니다. 쿠션보다 몇 번 안 문질렀는데도 보시면 모공 사이사이까지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네, 굉장히 부드러운 제형이에요. 위켄드 선스틱 이렇게 안쪽으로 제품이 쏙 들어가 있어서 처음 열었을 때 제품을 구석구석 바르기는 좀 쉽지 않네요. 보시면 거의 끈적임이 없어요. 네, 굉장히 뽀송뽀송한 느낌이 듭니다. 우선 코코는 이제 수입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인터넷에 뜨는 최저가를 검색했더니 37,680원. 익스트림 모션은 이제 서퍼스에서 검색한 가격이 29,000원. 위켄드 선스틱이 서프코드에서 가격을 검색한 결과 26,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그램당 가격 대비 저렴한 수는 이제 익스트림 모션이 가장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롤러 부분에 숨겨진 선스틱을 찾아서 사용을 하실 수 없다면 조금 가격이 저렴한 거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이겠죠?